먼저 첫 번째 거 이거 보면 그냥 넌 그걸로 보면 돼. 알았지? 그거. 일단 저 코끼리에게는 이 셀렉티브 헌팅, 셀렉티브가 뜻이 뭐냐면 선택적인이라는 뜻이지. 그래서 선택적인 사냥이 컨버트는 뜻 뭐야? 바꾸다. 변형식, 변화시키다지. 그래서 원래는 디스어드밴티지, 단점인 걸, 단점이었던 것을 into an asset. asset은 다 나와라. 자산이야, 자산. 원래는 단점인 걸 자산으로, 즉 장점으로 바꿔줬고, 이 표현을 알아야지. and vice versa, 이 표현.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그다음 without human hunting, 인간의 사냥이 없는 상태에선 터스크 베어링이, 터스크가 코끼리의 엄니야, 상아 이거. 그 코끼리 엄니가 여기 보니까 어금니 이렇게 나와있지, 그지? 코끼리의 어금니가 이거를, 자, 베어는 지니고 있는 걸 말하는 거야. 베어가 동사로 지니다 이런 뜻으로 쓰인 거야. 그래서 터스크 베어링이 상아가 있다라는 것이 was an asset, 원래는 자산이거든. 그리고 터스크 리스니스, 상아가 없는 게 원래는 disadvantage야, 단점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있는 놈이 더 유리한 거고 없는 놈이 불리한 거였는데, 원래는. 네? 인간의 사냥이 없었다면 그랬는데. 그런데 heavy ivory hunting, 과도한 어떤 이 상아에 대한, ivory가 상아잖아, 상아. 과도한 상아 사냥이 그 역할을, 아까 첫 문장에서 뭐라고 그랬어? 바꿔놨다 그랬지? 그래서 strengthen이 아닌 거야. 바꿔놨다. 이게 오답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게 reversed, 이렇게 바뀌는 거였던 거지. 그지? 이미 바뀌어져 있지. cutting a tusk off, 그다음 a live wild elephant, 요까지가 좋아요. 그러니까 cut off야, cut off, 잘라내는 거지. 터스크를 살아있는 야생 코끼리에게서 잘라내는 일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 is가 동사고, a task, 어떤 일이냐? recommended only for the suicidal. suicidal 뜻 자살, 자살을 자살할 때만 거기 딱 추천되는 그런 행동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자살에만 recommended, 추천되는 그런 태스크란 거야. 오케이? 이해가지 이거? cutting은 is a task, recommended 이하가 꾸며주는 거. 됐어? 그래서 그러므로, so 그러므로 ivory hunters, 이런 상아 사냥꾼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killed elephants, 코끼리 그냥 죽여. 코끼리 그냥 죽이는 거야. 그 다음에 to get at the tusk safely, 그 터스크에 안전하게 다가가기 위해. 그러니까 살아있는 야생 코끼리한테서 상아 떼내려고 하면은 코끼리가 가만히 있어? 가만 안 있지. 자살행위라는 거야, 이거 자살행위. 응? 그러니까 아예 코끼리를 그냥 죽여서, 응? 안전하게 터스크에 다가간다는 거야. 이해가죠? 그러다 보니 numbers of elephants, 코끼리 숫자가 dropped so low, 소대꾸문 아니야? 심하게 떨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20세기가 되면 conservationists, 환경 보론자들이 launched efforts, 노력을 시작하지. 됐지? 그 다음 to save the species, species가 종이야, 종. 그 코끼리 종을 구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거지. 그 다음 through, 뭐뭐를 통해 the creation of national parks, 국립공원을 조성한다든가. and 그리고 bans가 금지잖아. bans on hunting, 사냥 금지를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통해 가지고, 됐어요 요거?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런 노력을 한단 말이지, 구해내려고. 그러나 the interplay, 그 상호작용들 of 세 가지지 뭐, poverty, 가난과 weak law enforcement, 약한 법 집행, 그리고 global demand, 전 세계적인 어떤 수요,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됐니? 필드가 연료를 제공하다잖아. 그러니까 촉진시킨 거지 뭐. 포우칭 이런 밀렵. 오케이? 사냥을 촉발시킨 거야. 됐지? 그 다음에 특히 심지어는 보호구역에서도 사냥을 한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법으로 금지를 시켜놨다고 해도 원체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뭐 법으로 응? 법 지키게 생겼냐? 이래가지고 코끼리 사냥을 한다는 거요. 이해가니? 자, 그 다음 포처스 wanted nothing from Americans. 이 사냥꾼들이 코끼리한테서 원하는 게 없어요. 뭐 빼고 원하는 게 없어? Except tusks. 엄니 빼고는 원하는 게 없어요. 됐니? 그래서 once rare genetic features, 한때는 드물었던 유전적인 특징, 즉 tusklessness, 이건 동격이지. 원래 엄니가 있는 게 정상이고요. 없는 게 이게 특이한 건데, 오히려 이런 없는 특징 있잖아. 이게 grew far more common, 더 흔해진 거야, 훨씬 더. far는 비교급 앞에서 훨씬이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잖아, 이런 거. 그 다음에 as는 뭐뭐 함에 따라 as poachers made its advantages outweigh its disadvantages 이렇게. 포우처들이 그렇게 만든 거지 뭐. 그것을 여기서 이치가 가리키는 건 tusklessness 말하는 거야. 엄니가 없는 것의 장점이 엄니가 없는 것의 단점을 outweigh 압도하도록. outweigh 하면 비중이 더 크다, 무게가 더 많이 나가다 이런 말이거든. made가 이게 동사라고 치면 요게 목적어, 요게 목적구어, 이런 구조가 되잖아. 그지? 그래서 사냥꾼들이 그걸 그렇게 만들어 버림으로써 오히려 요런 특징이 더 흔해지게 됐다라는 거지. 그래서 tuskless elephants가 usually lived, 살아서 to reproduce, 번식을 하게 되고. 그리고 tusked elephants, 엄니가 있는 놈들은 often did not. 그렇게 살아서 번식하지 못하게 되니까. 없는 것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거 아니야? 되겠어? 자, 다음. 문제는 일단 네가 풀어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자, 지도 부분이거든. map select and frame a particular piece of geography인데, 지도라고 하는 건 골라서 frame. 이게 이제 둘다 동사로 쓰인 거야. 그러니까 선택을 하고 셀렉트 한 다음에 프레임이라고 하는 건 틀을 만드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특정한 지역을 이제 그 골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프레임, 틀을 씌우는 거야. 그게 이제 지도지. 근데 more important and more surprising. 이거 당연히 주어가 아니야. 생긴 거 봐봐. 형용사잖아. 그치? more important? 이거 심표시 들어가 있는 거는 보충 설명이야, 또. 그러니까 more important is this. this가 동사야. 아, this가 주어야. 도치를 시키는 거지. 더 중요한 건 이거다. 왜 도치를 시켰냐면 디스의 내용이 길거든. 이다 디스의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도치시키는 게더 경제적인 표현이지. 그러니까 더 중요하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바로 이 점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첫 문장에서는 지도가 특정 지리를, geography가 지리지. 특정 지역을 선택을 한 다음에 그 지역을 하나의 프레임, 틀을 씌워서 설명하는 게 지도라고 그랬잖아. 근데 더 중요한 건 바로 이거다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지도는 frames of question이야. 어떤 질문의 틀을 만든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잘 봐봐요. A question. 그리고 뒤에는 the question. 이렇게 놓은 거야. 뭐가 달라졌어? 어가 덜로 달라졌지. 그러니까 어가 덜로 달라졌다는 얘기는 그냥 하나 처음에는 이제 지도가 어떤 문제를 한번 제기를 해봤는데 이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진짜 해결해야 될 뭔가 그런 질문으로 된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죠. 지도에서 지도를 만들 때 만들어가지고 어떤 질문을 지도 읽는 사람들한테 제기를 해 문제 제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문제 제기한 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고민하게 되는 그런 질문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a question을 the question 이렇게 바꿔 쓴 거야. 이게 특정해진 거 아니야? 이해가? 이제는 어가 아니라 여러 질문 중 하나 그냥 꺼내본 하나가 아니라 the question 우리가 생각해야 될 바로 그 질문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지. 이게
지도가 갖고 있는 놀라움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every map then responds to its own question. 그래서 모든 지도가 respond가 뜻이 뭐야? 대응하다잖아. 자기가 꺼낸 질문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데 by selecting 선정함으로써 그 다음 those data deemed relevant 이렇게 해가지고 꾸며주는 거야. 너 deem 뜻 알아? 간주하다 여기다 간주하다 여기다 그러면 deemed relevant니까 적절하다라고 여겨지는 데이터를 선정을 함으로써 자기의 질문을 일단 모든 지도에선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할 때, 스스로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할 때, 오케이? 그때 자기가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어떤 그 데이터를 선정을 함으로써 그 답을 내놓는다는 거지. 릴리건 relevant, 적절한. 됐어? 그리고 no map shows everything이야. 어떤 지도도 모든 걸다 보여주는 건 없어요. 알았지? 그래서 그 지도에서 그려내는 거, 지도에서 선택된 건 사실 누구의 의도를 반영한 걸까? 지도 제작자의 목적을 반영을 한 거였지. 따라서 리뷰를 이렇게 된 거야. 이해가지? 근데 지도라고 하는 건 but maps to more than reflect야. 그 반영하는 것 이상의 뭔가를 하는 거야. 응? intention은 의도란 뜻이거든. 그들은 they also create a mindset이야. 일종의 사고 구조, 생각의 틀, mindset, 의식 구조 이걸 만들어 버린 거야. 지도는 they lead us, 우리를 이끌어 toward a particular view of reality. 현실에 대한 특정한 시각으로 이끌어줘. 특정한 관점을 취하게 만든다는 거지. What maps show us. 지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로 그 the answers, 그 답들. They set first to the question they frame. 그들이 아까 틀을 만들어 놓은, 그들이 제시했던 질문에 자기네가 내놓는 그답 있지? 이해가? 그게 지도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거든. 됐지? 그것이 여기 어쨌든 주어니까. 이 what자를 전체가 주어니까 단수치 급해야 되니까 exerts, s 붙여야지. 발휘한다. 그지? 이게 주어니까 이게 단수 동사 s부터 없어. 뭐가? 됐어? 정리됐어 이거? 됐어? 찾은 게 없다. 그래서 what maps show us 이게 주어고 동사가 exert잖아. 그러니까 s가 붙어 있어야 된다고. 넌 붙어 있잖아, 그지? 그게 원래 s가 붙어야 되는 거고 이게 동사야. 발휘하다라는 뜻이고 이게 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됐나? 그리고 influence란 단어는 뒤에 전치사 on이랑 어울리잖아. 뭐뭐에 대한 영향. 그래서 우리의 뭐에 아까 마인드셋에 영향을 준다고 그랬잖아. 응? 우리 의식 구조에 영향을 준다고 그랬지. 그지? 그러니까 B에 들어갈 거는 perception이 되는 거지. 되겠지? 그리고 특히 since가 왜냐하면 이랬잖아. Especially since maps still carry 이게 아우라야 아우라. 아우라, 오라. 분위기지 분위기. 지도는 어떤 분위기를 가져다 주냐? 지도가 전달해 주는 느낌. 지도 화면은 reliable, 믿을 수 있다는 느낌. bias free. bias가 편견이거든. free가 붙으면 뭐뭐가 없는 이잖아. 그러니까 편견이 없다라는 느낌. 지도는 신뢰할 만하고 객관적일 거라는 그런 분위기. 지도가 갖고 있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이해가지? 지도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의식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지. 됐어요? 그 다음, 찾았어요? 그 다음에, what
We are saying. 이게 조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건 바로 이거다. Maps are verbs. 지도는 뭐라고 봐야 된다? 동사로 봐야 된다. 응? 지도는 동사다. 원래 지도가 동사가 아니지. 비유적으로 설명한 거 아니야. 지도가 동사라는 얘기는 지도가 행동을 한다는 거 아니야. 영향을 준다는 얘기거든. They may seem to be tactile objects. 이것은 지도는 언뜻 봐서는 tactile이 만져볼 수 있는 사물처럼 보이지. 그치? Documents, 문서야 문서. We can handle or fold. 우리가 어? 다룰 수 있고 접을 수 있는 그런 문서. 그렇게 보인단 말이지. 즉, nouns, 명사로 보인단 말이지. 됐어요? But, 그러나, don't be fooled. 명령문이잖아. 속지 마라. 속지 마라. In persuasively framing. Persuasively. 설득력 있게. Framing questions. 질문을 만들고. 그리고 선택적으로다가 그 질문에 답을 제공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in에 걸려야 되거든. 여기 and 양쪽 구조가 똑같아야 되잖아. and 뒤에 거랑 앞에 거랑 똑같아야 되거든. 그럼 이게 supply가 아니라 supplying으로 바뀌어야 되겠지. 그래서 답을 선택적으로 내놓으면서. 됐나? 지도는 그렇게 verb, 동사 역할을 하는 거야. act. 응? They function as agent. 일종의 agent 기능을 하는 거지. 여기서 agent는 대리인이 아니라 행위자라는 의미가 되는 거지. 행위자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지. This is the power of maps. 이게 바로 지도의 힘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다음. One way people simplify their decisions and make them more manageable. 여기까지야. 여기까지가 one way 수식이다. 그러면 자, 그 다음 동사 두 개를 중심으로 simplify 단어 뜻? 단순화시키는 거지. 자기네 간략하게 하는 거야. 자기의 의사결정을 decision을 간략화시키는 방법. 또 두 번째 make가 뭐뭐 되게 하다지. make them 할 때 them이 가리키는 건 당연히 뭐밖에 없을까? 의사결정이지. decision이란 말이야. 그들의 의사결정을 단순화시키며 그 의사결정을 more manageable, 훨씬 더 자기네가 잘 다룰 수 있게 만드는 방법 하나는 이렇게 됩니다. 됐지? 그것은 바로 is to reduce, 줄이는 것이다. 줄이면 된다. 이게 보호란 말이에요. 이게 동사 보호. 응? 조동사 보호. 예? 줄이면 된다. 뭘 줄이면 돼? The number of consequences, 결과의 수를 they consider, 그들이 고려하는. 됐어? consequence가 결과지. 응? consequence가 결과고 consider를 고려하다지. 됐어? 어떤 의사결정을 단순하게 하고 그걸 좀 더 다룰 수 있게 하려면 자기네가 생각해봐야 되는 가능한 결과의 숫자를 줄여버리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 의사결정을 간략하게 할 수 있고 훨씬 더 다루기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여기서 they가 당연히 누구야? People이지 뭘. 응? 그러니까 사람들은 they are especially 특히 그러니까 그들은 특히 그 다음 likely to 부정사 뭐뭐할 가능성이 있는 이러듯이 그치? 그러니까 they are especially likely to 하면 특히 그들은 다음과 잘 가능성이 높다. 이그노를 뜻 무시하다. 무시할 가능성이 높다. 어떤 결과는 무시할 가능성이 높겠어. That are thought to affect only a few people. 어떤 결과? 해석해봐. 어떤 결과? 요 effect가 뜻이 뭐야? That are thought to effect 할 때. effect.
이펙트 뜬 거야, 이거. 이거 안 보여? 언니, a few people. 겨우 몇 사람에게만 영향을 준다라고 여겨지는, 생각되는 그런 결과. 아까 ignore 했잖아. 무시하다. 그지? 자, 그들은 특히 무시하기가 쉽다. consequence가 결과라고 그랬지. 그지? 그리고 that, 야. 일부에게만 영향을 준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결과. 이렇게 된다. 이거 주격 관계 되면서. 이해가?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한테만 영향을 주는 결과는 신경 안 쓰기가 쉽다 이런 말이야. 됐니? 그런데 문제는, 그런데 이 결과가 that effect only a few people, 이 몇 사람한테만 영향을 주는 이 결과가 can be serious, 심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 highly beneficial drug, 굉장히 아주 beneficial, 다른 뜻, 이익이 되는, 응? 이로운, 아주 이로운 약이 됐어요? may have positive consequences,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지, for many, 많은 사람에게는. 됐어요? 그런데, 그런데 동시에 adverse consequences, 그 반대의 결과를 for only a few people, 몇몇 사람한테는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됐어? 자, 그러나 what if 하면은 여기 what will happen 이런 거 생략된 거잖아. What will happen if 이런 게 생략된 거거든. 만약 뭐뭐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략된 거야. What if those few people, 그 몇 안 되는 사람이, 아까 소수에게만, 그러니까 어떤 약이 하나 나왔어. 좋은 약이 나와가지고 대부분 사람한테는 긍정적이야. 그리고 일부 사람한테만 해로운 결과를 주는 약이 있다고 쳐봐. 응? 알았지? 근데 만약에 if those few people, 그 몇 안 되는 사람이, 그 몇 안 되는 사람이 could die from side effects of the drug. side effect가 뭐예요? 약의 부작용으로 죽을 수도 있으면 어떨까? obviously, 분명 you wouldn't want, 원치 않을걸? to ignore, 무시하기. 응? 그런 심각한 결과를 무시하기를 원치 않을걸? 만약에 그 사람들이 죽는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 경우에는 no matter how few people are affected, 노매를 쓰면 무조건 뭐로 해석해야 돼? 양보로 해석하는 거야. 뭐뭐, 노매를 쓰면 무조건 뭐뭐 하더라도 이렇게 해석하는 거네. 그래가지고 노매를 how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하면 돼? however로 해석하면 되지. however few, 이렇게. 아무리 적을지라도. 그러니까 아무리 적은 사람이 영향을 받는다 할지라도,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어쨌든 그게 죽음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면 그런 심각한 결과는 무시하고 싶지 않을 걸, 이런 말이야.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 in attempting, in ing가 뭐 하면서도 해? 뭐 할 때야? attempt는 뜬 뭐야? In attempting to consciously deal with this situation. deal with는 다루다지. consciously가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이 상황에 대처하는 와중에, 대처할 때, 이렇게 해석하면 돼. 됐지, 여기까지? 됐어? 의식적으로 이 상황에 대처할 때, it helps, 그것은 도움이 된다. 이시, 그것은 도움이 된다인데, 그것이 내용이 없으니까, 이런 it은 가져오라고 하면 되지. 그럼 to 부정사가 진주어가 되는 거야.
예, to consult 하면 consult가 뭐야? 너네 consultant 알지? consult가 뭐예요? 의견을 듣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to consult a broad range of people. 다양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range가 범위니까, 넓은 범위의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도움이 된다. 됐어? 그 다음에 who have a stake? stake가 이해관계야. 스테이크, 이해관계. 그래서 who have a stake in the decision you are making. 네가 하고 있는 의사결정에 뭔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원래는 말뚝 같은 거야, 스테이크 하면. 알았지? 원래는 말뚝 박는 거할 때, 말뚝 이런 거. 이게 원래는 그 뜻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의미가 확장이 되는 거지. 여하튼 여러분 의사결정에서 뭔가 자기도 스테이크가 있는 그런 사람들 있지.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여기까지 되겠어? 그 다음에 invite input. input은 invite는 초대하는 거고 input은 투입이잖아. 인풋이 안에다 집어넣는 이런 뜻이잖아. 투입이잖아. 투입.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보 정도로 해석하면 돼. 정보나 의견 정도로 해석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all 봐봐. Invite input from all interested parties. Party 적어놔요. 당사자. 당사자. 파티가 당사자야. 모든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에게서 인풋을 받으라는 거지. 의견을 받으라는 거야. 됐어? 그 다음에 특히 요 사람들. 도우즈는 이렇게 후랑 붙으면 뭐뭐 하는 사람들이거든. Those who disagree with you. 여러분 의견에 동의 안 하는 사람들. 요 사람들 의견을 받아보고. 오케이? 그리고 또, Those with the most truths. 잃을 게 제일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봐라. 받아봐라. 그리고 ask them. 그들에게 물어봐라. What? 이게 간접 목적이고 나머지가 다 직접 목적이야. 어떤 결과를 그들은 어떤 결과에 관심이 있으며 and why 이유는 왠지 그런 거 물어보라는 거야. 그지? 그러고 나서 그러한 결과를 여러분의 의사결정에 반영해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지. exclude가 아니라 include 뭐 이런 게 나와야 될까? 그죠? 집어넣어라 아니면 반영해라 뭐 이런 게 나와야 되겠지. 됐지? 자, 그다음. 2번. 자, 2번 보면, 자, in the early stages. stage 뜻은? 단계. 초기에는 체리가 are too tart to eat. 너무 시큼해가지고, 먹기 너무 시큼해. 그러나, as the cycle progresses, 사이클이 진행됨에 따라, 프로그레스가 진행되는 거지. 이건 뭐뭐함에 따라. 무모함에 따라. 자, 처음에는 맛이 시큼해. 근데 사이클, 봐봐. 처음에는 맛이 시큼한데, 그러나,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 다음에는 맛이 어떻다? 안 시큼하다 쪽으로 얘기가 나가야 될거 아니야. 그지? 그지? 그러니까 사이클이 진행됨에 따라, the sugar content of the fruit, 그 과일의 설탕 성분이, sugar content, 컨텐츠가 성분 아니야? 그 과일의 설탕 성분이 어떻게 되겠는지 당연히 increases 증가해야지. 그래야 making them more appealing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주는 거 아니야? 응? most palates 대부분의 palate에게 여기서 palate는 입맛이야. 우리 입맛에 palate 하면 원래 이제 혀 안에 무슨 저기를 얘기하는 건데 감각 기관을 지칭하는 말인데. 미각이라고 해석하면 돼. 대부분의 우리 미각에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지. 됐지? 그러면 여기까지. 따라서 professional cherry growers, professional은 여러분 professional이 뜻이 뭐예요? 전문적인, 직업적인, 직업을 하는 거야. 직업으로 cherry를 재배하는 사람은 당연히 time이 동사로 쓰인 거다. Time their harvest, 수확 시기를 조절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소댓은 뭐뭐 붙였으면 뭐뭐 할수 있도록 이런 말이잖아. 수확을 언제 해야 돼? 체리 맛이 좋을 때 해야지. 그러니까 그 과일이 이거 틀렸어요. 어피얼즈로 나와야지. 어피얼은 자동차인데 수동태가 될 수가 없고. 과일이 슈퍼마켓에 등장할 때가 어떨 때 등장해야 돼? Near the peak of the ripening cycle. 그것이 ripen, 익어가는 사이클에서 peak, 정점일 때. 그때 딱 슈퍼에서 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확 시기를 조정할 수가 있는 거지. 조절을 하겠지. 됐어? 자, 요세 문장은 별거 없어요. 체리나무 너무 일찍 따면 맛이 안 좋아. 이해가지? 그래가지고 사이클이 좀 지나야 설탕 그 당분이 좀 올라가면서 맛이 좋아져. 그러니까 이걸 전문적으로 키우는 사람들은 시기를 조절해가지고, 상품 진열 때 나올 때 익은 상태로 나와야 될거 아니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됐지? 그런데 invariably, however, 그러나 invariably는 이건 다양하지 않게 이런 뜻이야. 알았지? 그러나 다양하지 않게 변함없이. 그 다음에 cherries on trees, growing in public parks인데, public park에서 자라는 그러니까 봐봐. 요거는 프로페셔널 체리 그로우버는 자기 직업으로 하는 거니까 자기가 직접 팔려고 체리나무 기르는 사람들이잖아. 맞지? 근데 여기서 퍼블릭 파크는 공원 아니야, 공원? 공원에서 자라는 나무에 달리는 체리 있지, 이거? 그죠? 요거는 are picked. 아무 때나 집어 가면 되지. 그지? 근데 이걸 집어 갈때 사람들이 언제 집어 가냐면 when they are barely. barely는 거의 뭐 많다거든? 달지도 않아, 아직. to be edible. edible은 식용 가능한, 먹을 수 있는 만큼 달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나간단 말이야. Why don't people wait? 왜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을 제기하는 거지. 됐지? 자, professional cherry growers. 자, 전문적으로 체리 재배하는 사람들은 plant their trees. 나무를 심을 때 어느 땅에다 심겠니? 자기 땅에 심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private land에 심겠지. 그리고 만약에 거기를 trespassers, 침범자들이 있으면, 됐어? 침입한 사람들이 있으면, 침입자들. Who pick cherries from them? 그들에게서 체리를 따가는 침입자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are subject to legal sanction. legal 뜻. 이거 legal. 법적인. 그 다음에 sanction. 제재. 남의 땅에다가, 남의 땅에 들어가가지고, 체리나무 따면은 법적 제재를 받을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래서, 따라서, 이런 growers들은 have no incentive야. 전혀 동기부여가 없어. 그지? 동기가 없어. 굳이 they are to harvest their fruit prematurely. prematurely 단어 뜻. mature 하기 전에. mature 하기 전에. 미숙하게. 덜 성숙한 상태로 이런 말 하네. 그러니까 과일이 익기도 전에 과일을 딸 이유가 얘네는 있어 없어? 없어. 자기 땅에 누가 와서 따가면은 이거 응? 도둑놈 아니야. 그지? 법적 제재를 받으니까 이 사람들은 상관없다는 거지. 내가 전에 시골에 어머니 살때 보니까 따가더라. 트럭으로 새벽에 와가지고 다 따가고 막 옥수수 같은 거. 응? 야, 이게 농장에도 CCTV 해놓고 해야 되는 게 참. 아이고. 별로네, 세상에. 어쨌든 간에 그저 인센티브가 but the incentives are different in public parks. 근데 일반 공원에서는 인센티브가 달라져. 왜냐면 공원에서는 주인 없지. 그지? 그러니까 anyone 아무나 자유롭게 to pick cherries 체리나무를 따갈 수가 있어요. 그 원래는 체리나무가 익어야 따야 되는데 봐봐요. 비록 everyone would be better 모두들 더 나을 거야. 만약에 과일이 익도록 내버려 두면은 그러면 분명히 더 나을 상황이야. 그지? 그런데 anyone who waited that long 그렇게 기다리다가는 기다리는 사람은 would find no cherries.
딸 최리를 아마 못 찾을걸? 이렇게. 이해가? 예, 남들이 다 따가버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최리들을 그냥 따가게 되는 그런 저희가 되는 거다. 됐어? 그래서 왜 공원에서는 사람들이 체리나무를 익지도 않았는데 따갈까? 그거에 대한 그냥 답이야. 간단한 질문이야. 자, 다음 마지막 질문이다. 17과 마지막 질문. 요것도 어려운 질문이 아니야. 아주 일상적인 글이야. 봐봐. 우리가 우리가 보통 저 애들 저 야채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심지어는 과일도 잘 안 먹는 애들 많거든. 그치? 왜 그런 거 이제 소개시켜 준 거야. 그거 이제 when reintroducing foods지. 음식을 이렇게 다시 소개시켜 줄 때. 됐어요? 됐어? 음식을 다시 소개시켜 줄 때 try different preparation. preparation 단어 뜻. 준비. 좀 다른 준비를 해보고 cooking method. 조리 방법도 좀 달리 해보라는 거야. 됐어? 그 다음, to make the food more appealing. 그 음식을 좀 더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게. 여기까지 됐니? 자, 다음. 요거가 통째로 주어다. surrounding이 주어야. 그래서, 이 동명사가 주어야. surrounding a rejected food with flavors. 자, 거절당한 음식을 그러니까 애들이 거절했겠지 뭐. 애들이 안 먹는다고 거부하는 음식 있지. 거부하는 음식에다가 뭘 씌워? 뭘로 surround해? flavor 단어 뜻 맛. 이거 맛. 거절당한 음식에다가 맛으로 둘러쳐. 근데 어떤 맛으로 둘러쳐? The children normally like. 애들이 보통 좋아하는 맛으로. 응? like 뭐뭐와 같은 예를 들어 치즈나 베이컨 같은. 됐어? 그러니까 치즈나 베이컨 같이 애들 좋아하는 걸로, 원래 애들이 되게 싫어하는 음식을 애들 좋아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둘러싼단 말이야. 이게 좋아요. 그러면 이게 can be especially 효과가 있다라는 뜻이지. effective. 이해가지? 다음. This was a favorite trick. 이게 가장 좋아하던 트릭이다. 트릭이라고 하는 게 속임수나 기술이잖아. 됐어? 그 다음, in my own household, 우리 집에서 자주 하던 기술이라는 거지. 내가, when I was growing up, 내가 자랄 때. 됐지? If I melted cheese on it, melt가 뜻이 뭐야? melt. 녹이다. 녹이는 거 있지? melt. 찾았어? 내가 치즈만 녹여주면, 이게 지금 if절에다가 head pp를 썼으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지. 자, 내가 치즈만 녹여주면 you guys would have eaten shoe leather. 너네들은 이거 가정법 완료 이렇게 쓰잖아. would have pp. 응? head pp 이렇게 쓰잖아. 내가 치즈만 녹여주면 너네들은 would have eaten shoe leather. 신발 가죽이라도 먹을 기세였지. 라고 my dad told me. 아버지가 얘기했지. 오케이? 그 다음 when I asked him. 내가 아버지한테 물어봤어. Why he thought we always ate our vegetables. 왜 우리가 항상 야채를 먹는다고 생각하는지. 그걸 이제 왜 먹어야 되는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가 항상 야채를 어떻게 왜 먹었는지 이렇게 물어보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됐어요? 다음. I spoken to other parents. 그래서 내가 다른 부모님들하고도 얘기를 좀 해봤어. 근데 그 사람들이 who swear. swear가 맹세하잖아. 아주 저 단언하고 맹세하기를 garlic, salt, pepper 이런 양념들 있지. 소금, 후추. 그지? 마늘, 소금, 후추 이런 거. 오케이? 그런 양념들만 있으면 이게 is a combination. 아주 조합이 돼가지고 enticing 단어 뜻 entice 뭐하는 겨? 유혹하다잖아. 유혹하는. 그 다음에 enough to get their kids. 그들의 아이들로 하여금
to eat almost anything. 거의 어떤 것도 다 먹을 수 있게끔 유혹할 만한.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거지. 그런 어떤 컨비네이션이 된다. 이렇게 단언을 하는 거야. 됐지? 다음. 중요한 건, the important thing is, 중요한 건, to get children. 아이들로 하여금 익숙하게 만드는 거야. accustom. to eating. 그리고 여기서, accustom 다음에 to는 전치사야, 전치사. 그러니까 뒤에다가 ing 쓰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이 익숙하게 만드는 거고, eating a diverse assortment. assortment가 배열이잖아. 다양한 배열. 그러니까 종류라고 해석하면 돼. 다양한 종류의 fresh vegetables,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먹는 것에 익숙하게 만드는 것. 이게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지. 됐어요? 다음, as long as the, 뭐뭐 하는 한. 그래서, as long as the garnishes, 가니쉬는 여기 적혀있지. 요리에 곁들이는 음식, 곁들이는 거. 그 가니쉬가 진짜 재료로부터 만들어진 거라면, 아까 얘기했잖아. 치즈로 둘러치고 베이컨으로 둘러치고 이런 게 가니쉬야. 알았지? 어? 그러니까 그게 인공 조미료가 아니라 진짜 요리로만 만들어진 거라면, 진짜 재료로 만들어진 거라면. 됐어? 그 다음, a few extra calories. 약간의 칼로리 정도는, 그러니까 뭐냐면 베이컨이나 치즈나 베이컨 이런 거 칼로리 더 해줄 거 아니냐. 야채에다가 이런 거 곁들이면은. 그치? 근데 약간 칼로리 더해지는 건 that help them enjoy the experience. 사실은 그건 도와주는 거지 뭐. 그들이 그 경험을 즐기도록 도와주는 약간의 추가되는 칼로리. 베이컨이나 치즈를 말하는 거야. 이거 정도는 it's perfectly fine. 괜찮다. 오케이? 이게 진짜 재료에서 나온 거기만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알았지?